네, 7연 기타의 거장 우리 조영주 선생 모시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마 나 TV 나왔어. 버즈비 TV도 TV는 TV네. 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슬슬 마각이 들어가고 네, 약간 이 그 처음에 그 이상함이 약간 안 느껴져가지고 네. 아닐 줄 알았는데 네, 역시 이상한 사람이었어요. 네. 네. 역시 7연 기타만 아침에 하룻밤에 술을 7가지를 먹는데 7가지 와인 먹다 막걸리 먹다 그런 짓을 왜 하세요? 네, 뭐 많이 술을 좋아하시는 주당이라고 네. 들었습니다. 콤비네이션이죠? 네. 네. 콤비네이션. 콤비네이션. 그렇죠. 콤비네이션. 다음 날에 힘든 콤비네이션. 네. 지금 뭐 처음 인트로를 계속해서 선생님이 뭐 조 페트루치에서부터 네. 뭐 그 다음 시간에는 또 비밀병기 네, 비밀병기 이렇게 했는데 하는 것만 잘 받아주시는 게 아니고 딱히 뭘 안 해도 네. 혼자서 네. TV 나왔다고 좋아하시는 네. 이제 이런 액션까지 보여주시는 아니, 제가 평소에 보는 네. 채널이다 보니까 아, 저는 처음에 딱 왔을 때 좀 연예인 보는 느낌이었어요. 어 화면으로 뭐 2D로 보던 그렇죠. 바로 3D로 딱 있으니까. 네, 심지어 이제 느낌. 지금 같이 하고 있다 보니까 같이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본인이 집에 가서 본인이 나온 걸 다시 보면 또 느낌이 되게 또 새롭지 않을까 뭔가 묘하지 않을까 이런 느낌이 좀 듭니다. 못 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는 2D에 같이 섞여 계신 우리 원준 씨 오늘도 모시고 같이 리뷰를 진행해 볼게요. 네, 네. TV에 나오셨다고 좋아했지만 그 나온 TV가 그래봐야 버즈비 TV. 버즈비 TV도 TV는 TV다. 네, TV죠. 네. 자, 오늘은 아티스트 시리즈 같이 해볼 건데요. 오늘 저희가 첫 만남에 네 대의 기타를 리뷰를 하는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가 다음번에 이제 이 사장님이 7연과 8연을 얼마나 더 물량을 준비하시느냐에 따라서 당장 다음 달에 볼 수도 있고 한동안 못 볼 수도 있는데 뭐 이 네 개의 기어를 같이 리뷰한 것만으로도 이미 벌써 예전부터 오셨던 게스트 같은 느낌으로 이미 여기에 안착을 하셨어요. 그래서 뭐 다음번에 우리 또 봐도 굉장히 편안하게 이제 같이 리뷰를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우리가 편안하기 위해서는 사장님이 너무 과도한 요구를 안 하셔야 되는데 뭘 해달라고 할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그래서 원주 씨가 첫 등장에 고생을 좀 많이 하셨는데 오늘 하는 곡이 진짜 힘든 곡이에요. 정말 힘들고 아우 이 테크 아까 보는데 저거 뭐야? 막 이러면서 저희가 봤죠. 중간에 막 SOS가 있어요. 막. 네. 뭐 하고 시작해가지고 네. 네. 아 맞아요 그 무스부어 네 맞아요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가 없는 그런 무스부어 같은 그거는 진짜 뭐 어떻게 박감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외워버려야 되잖아요 통째로 그 패턴을 처음에 그렸대요 돌아가는 패턴이 있나 없더래요 와 돌아가는 패턴은 진짜 화나는데 하다 보면은 진짜 화가 나요. 차라리 패턴이 뭐 한 8개라도 말도 안 돼도 돼. 막 5마디, 7마디 한 번씩 돌아가도 돼. 네, 근데 네. 패턴이 무패턴이면 진짜 화나죠, 네, 이거는. 화나죠. 이건 본인만 치자고 만든 거야, 솔직히. 네. 내가 왜 그 사람의 머릿속을 내가 네, 네, 동조를 해야 돼, 내가 왜. 뭐 그런 게 있죠. 자, 네. 오늘 제이슨 리차드슨의 7연을 할 건데 이게 이제 커틀러스 모델이에요. 커틀러스 모델인데 좀 바디 형태나 이런 게 굉장히 특이하게 생겼어요. 이 커틀러스의 그게 왜냐면은 저희가 커틀러스를 봤을 때 기본적으로 좀 좁잖아요. 좀 날렵해요. 예. 근데 이게 7연이 되니까 커틀러스가 뭐 약간 이상하게 좀 이게 날렵한 거야? 둔한 거야? 이런 느낌의 되게 애매한 모양이 됐어요. 커틀러스가 이렇게 조그만 칼이라며. 네, 은장도를, 은장도를 이렇게 펼쳐놓은 느낌이라 네. 조금 이상한 모양이 됐어요.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은 형태입니다. 자, 제이슨 리차드슨 7연 커틀러스 모델인데 제이슨 리차드슨은 지금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91년생 기타리스트입니다. 30살. 30살. 한국 나이로 30살. 심지어 미국 나이로는 아직 30대가 되지 않은 정말 영건인데 이 제이슨 리차드슨이 지금 그 테크니컬한 플레이에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약간 초절 기교에서는 이미 탈인간급으로 벌써 취급을 받고 있는 굉장히 뭐랄까 지독한 연주를 보여주는 그런 기타리스트입니다. 왜 그러냐? 이 사람도 존 페트루치를 좋아했었던 그, 네, 드림셔터 키드였던 거예요. 존 페트루치 사단이에요. 네, 존 페트루치 사단이고 그 복잡하게 치는 사람들끼리 몰려댕기면서 네. 서로 좋아하나 봐. 그 복잡한 야, 사람들. 이 복잡하다 너. 그렇게 복잡해서 되겠어? 자, 우리 언제 복잡하게 하자냐 뭐 이런 얘기하는 그 복잡한 술, 사람들. 술 마실 때 복잡 이런 거 하죠. 아주 복잡복잡하네요. 네. 그래서 복잡한데 진짜 그 치는 걸 보면은 와, 진짜 지독하게도 친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 보면은 이 그 지독한다는 그 칼 같다는 느낌이 우리 처음에 그 거스리고반 나왔을 때 와 진짜 어마어마하다라고 봤지만 거스리고반은 보면은 초절기교기는 한데 칼 같고 지독한 느낌은 아니거든요. 안 그 약간 그 유들유들하고 예, 뭔가 약간 불루지에 그 느낌이 예, 있어요. 느낌이 그 뭔가 구렁이 담 넘어가 이런 느낌인데 이 사람은 구렁이 담 넘어가는 게 아니고 구렁이를 토막치는 느낌이죠. 이렇게 진짜 막 기계같이 썰어내는 거. 그 뱀 뼈 끊는 느낌. 이게 완전 그 다른 계열에 있는 그런 연주자인데 지금 아직까지 활동을 한 지가 오래되지 않고 싱글도 2016년도에 처음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위키나 이런 데 정보가 많이 부족해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채널 가가지고 실제로 연주 영상 보면은 진짜 기가 막힌 연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초절기교 기타리스트 좋아하시는 분들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전에 자기 뮤직맨에서 이 시그니처 나오기 전에는 존 페트루치 모델을 계속 썼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뮤직맨에서도 그 존 페트루치 사단으로 이미 키우려고 네, 한 이렇게 거죠. 눈여겨보고 있었던 그런 기타리스트이고요. 그리고 자기의 첫 어떻게 보면 시그니처인데 500만 원으로 나왔어요 시그니처가.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 브랜드에서 이렇게 조금 푸시를 해주는 그런 게 좀 있지 않나. 사실 쉽지 않거든요. 있네요, 예. 첫 시그니처가 이런 급으로 나오는 건 사실 이제 쉽지가 않은데. 옛날 존 메이어 시그니처도 그렇게 비싸진 않았거든요. 존 메이어 시그니처도 뭐 비싸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뭐 한 300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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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정도 예쁜 케이스 네. 지금 보면 최근에 나왔던 시그니처 중에 제일 비싼 게 미샤 만수르 700 할인해서 맞네, 700 맞네.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요 제이슨 리차드스 514만 9천 원. 요게 지금 735만 6천 원에 38인 적용한 게 514만 9천 원이에요. 뭐 그래도 누가 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장난 아닌 그런 기타입니다. 자, 메이드 인 USA이고요. 99cm 전장에 3.42kg의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께는 39mm, 12프렛 뒷둘레는 80mm. 그래서 일반적인 7연에 비해서는 좀 더 컴팩트하긴 해요. 그런데 뭔가 딱 봤을 때 디자인이 뭔가 우리한테 익숙한 느낌은 아니죠. 바디가 바디 엘더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틴 4개는 피겨드 로스티드 메이플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요거는 광이 없어서 요 싫어하지 않으시겠네요. 야, 이거 조금 점수가 8점보단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게 헤드머신이 쉘러 M6 IND 락킹 헤드머신이 5:2로 들어가 있고요. 네, 앞쪽으로 돌아와서 너트 너비가 47.6mm인데 이것도 역시나 7연치고는 굉장히 야, 네, 좋은 편입니다. 지판은 에보니, 지판 공률 반지름은 요게 381mm, 15인치네요. 16이 보통 나오는데 15예요. 요거는 24프렛까지 있습니다. 미디엄 전부 프로파일에 스테인리스 스틸 24프렛. 픽업은 뮤직맨의 커스텀 7스트링 험버커 픽업이 두 개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원 볼륨 원톤 3웨이 픽업 셀렉터 푸시푸시. 그리고 요 브릿지가 푸시푸시 맞나요? 예. 네. 네. 브릿지가 커스텀 세븐 스트링 뮤직맨 플로팅 트레몰로가 적용이 예, 되어 있고요. 예쁘죠? 자, 그러면 바로 팬더부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뭐 꽉 차요. 네. 안고 있으면은 네. 뭐 좀 꽉 차고 있습니다. 크다. 아니 그럼 여기서 12dB 부스트는 얼마나 크단 거야? 해볼까요? 한번 열어볼까요? 다다다다다다다. 와 이거 뭐 이렇게 커? 와 커지. 출력이 너무 크. 기본 출력이 일단 커. 기본 출력이 세네 많이. 중간 중간 모르스고. 소리가 안정적이긴 안정적이에요. 안정적인데 밑단으로 가면서 EQ가 이런 식으로 네. 부스트가 돼요. 네, 확 들리네요. 마샬이고요. 밑단. 오, 벌벌벌벌벌. 네, 2단. 우리 JP의 7연과는 상당히 다른 뉘앙스를 예. 좀 가지고 더. 있습니다. 네. 굉장히 일단 밑단이 엄청 그 무거워요. 네. 두꺼워요. 네. 두꺼워요. 네, 두껍고 뭔가 이게 막 그 벙벙거리는 공진음이 있는 건 아닌데 네. 기본적으로 엄청 두텁게 나오니까 상당히 그 뭐랄까 되게 압도적인 저음이 느껴지는 그런 사운드였습니다. 메이킹 들어볼게요. 이걸 뭘 메이킹하면 더
막 더 저음 나오는 거 아닐까요? 네, 뭐 공간계를 넣으면은 좀 강조가 많이 되겠죠. 무겁네요. 오. 소리가 클린톤도 그냥 막 치고 나와서 네. 네. 딜레이까지 약간 찌그러져요 느낌. 줄이 굉장히 무거워요. 네, 두텁습니다. 여기 이 기타의 특징이자 매력이 되겠네요. 크런치. 대박. 이것도 솔로를 약간 그 솔로 공간계를 네 한번 네. 열고 들어볼게요. 합니다. 확실히 하이엔드 기타의 특징들을 잘 가지고 있긴 하네요. 마샬 게인도 한번. 네. 오, 멋있어요. 아, 오. 이게 뭐랑 비교하면 좋을 것 같냐면 지금 실제로 보유하고 계신 마제스티 7이랑 비교하면 좋을 것 같은 게 성향이 아티스트 성향에 따라서 약간 차별화가 됩니다만 기본적으로 굉장히 하이엔드에다가 실제로 가격대도 비슷해요. 500. 네. 네, 할인가 기준 500이니까 네. 그 상태에서 이따가 뭐 비교를 해주실 때 조금 뭔가 확실하게 그 다이렉트로 비교를 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사운드를 쭉 들어봤고 요거는 제이슨 리차드슨의 레트로그레이드라는 곡 네. 네, 준비를 해주셨는데 튜닝을 아까 다르게 하셨죠? 네 뭐 G까지 뭐 어떻게 간다고? 7번 줄이 G였고요 그 뭐 하는 소리가 베이스 아니에요? 베이스 아니에요 베이스 얘가 G였고요 G 뭐 GCG였나? 이렇게 네. 시작했었을 거예요 아,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니 7번 줄이 G까지 가면은 그냥 베이스인 거잖아요 B니까 다음이 베이스, A잖아. 네, 그죠. 그다음 베이스, 네, 몇 음을 내리는 거. 이거를 B를 A로 이제 그 디튜닝 하는 것처럼 네. 한 칸 딱 내린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또 에, 하나 더 내리면은 어. 네, 그 튜닝이 나옵니다. 아우. 그러니까 우리가 아, 지금 뭐, 무슨 짓이야? 아, 베이스로 치지? 어, 그래. 엄청나네요. 육현 베이스 치면 되잖아. 네, 이건 베이스로 쳐도 네, 가능할 만한 그런 것들. 베이스 영역까지 들어간 레트로그레이드 듣고 오겠습니다.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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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어떻게 외웠어요? 그냥 생으로 통으로 외우신 거죠?
아니 그 모스보야. 네, 모스보. 네. 네. 그 통으로, 모스보. 와. 통으로 외웠죠. 일단 그 모스를 한 하다가 또 이것도 해야 돼. 모스 하다가 모스 하다가 또 레드를. 네, 뭐 하여튼 뭐 세네요. 네. 그 모스보가 이제 어쨌든 그 칠현에서 이제 갈 때 칠현이 지금 G 상태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느낌이 어떻게 보면은 이 기타가 저음을 되게 무겁게 만들어 놓은 이유가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들리기 어. 이거를 조금 헐겁게 사운드를 잡아놨으면은 그렇게 내리면은 털 하고 안 들린다고요. 털. 이런데 기본적으로 뻑뻑하게 나오니까 이게 G까지 내려도 자기 영역을 지키고 있는 그런 사운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극단적인 특수 튜닝을 할 때 G까지 내려도 지금 요 정도 사운드를 내준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을 했잖아요. 아 그러네요. 그러면 이 기타에 좀 심도 있는 사운드까지 다 들어본 네, 거네요. 조금 네. 그런데 심도? 활용하기 좋은 기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네. 그럼 이제 전께 오늘 가장 중요한 뭔가 비교 분석이 될 것 같은데 네. 원준 씨가 마제스티 7하고 한번 진짜 네. 다이렉트로 비교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기본적으로 소리 성향이 좀 많이 다르긴 달라요. 네, 얘는 좀 그 동물로 비유하면은 길고양이고요. 아, 길고양이. 마제스티는 집고양이고요. 집고양이. 아, 그렇죠. 애가 성격은 있는데 네, 좀 이제 다루기가 그렇죠. 자유 수가 있고 정리가 되어 있는 느낌은 아, 아 얘는 좀 소리 자체가 굉장히 야생, 설치는 야성적인 그런 느낌. 느낌이 좀 있죠. 굉장히 좋은 비교가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제가 늘 JP 모델, 특히 존 페트루치의 그런 하이엔드 모델들, 뮤직맨의 그 BFR 특히 모델들 할 때 말씀드리는 톤 그 표현을 제가 늘 뭔가 아카데믹하다고 말씀드리거든요. 약간 실험적이고 아카데믹하고 굉장히 묵직하면서도 그 아카데믹하다라는 느낌이 뭐냐면은 뭔가 똑똑 떨어지는 구획이 있는 굉장히 이론적으로 정리정돈된 사운드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아카데믹한 느낌이 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뭔가 학교에서 잘 훈련된 느낌이라면 이건 학교 밖에서 자유분방하게 뛰어노는 느낌에 가까운 그런 사운드로 네.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제이슨 리차드슨의 기타는 좀 더 야성미가 넘친다라는 네. 포인트를 잡아주셨고요. 그럼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평 드릴게요. 예, 리차드슨의 소 잡는 칼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네, 소 잡는 칼. 그렇습니다. 소 잡는 칼로 실제로 소를 잡고 있죠. 예. 네. 너무 잡더라고요. 소를 아주 뭐 거의 난도질을. 근데 저는 되게 마음에 들어서 만약에 좀 더 그 JP 시리즈랑 다르게 좀 더 거친 칠연 좋은 거친 칠연이 하나 나왔다. 좋은 거친 네. 칠연. 좋은 거친 칠연. 네 알겠습니다. 좋은 의미로서 거친 칠연. 네. 저는 마제스티 7의 라이벌을 찾았습니다. 저는 진짜 그게 칠연 중에는 저한테 끝판왕이었어요 사실은. 근데 여기 이게 완전 기준은 다르지만 어쨌든 그런 느낌이죠. 고양이 좋아하는 사람한테 길고양이든 집고양이든 다 너무 좋은 거예요. 이렇게 치면은 이렇게 좀 터프하고 러프해야 되는 게 맛 이렇게 좀 그게 변하고 있어요. 너무 매끄럽게 치면이 되면 아주 치네라 그냥 기타잖아. 그런데 이거 좀 이렇게 거친 맛이 이건 좀 치면 티를 많이 내죠. 네, 티를 많이 내. 치면 네. 티를 많이 내. 고양이가 뭐 네. 상에서 뭐 이게 다 뒤집어 엎고 네. 막 다 긁고 다니고 이래야 좀 고양이 같은 네, 맛이 그 있는 게 아닌가. 네. 너무 개냥이보다는 그냥 키우는 맛만 있고요. 거의 뭐 집사이 네. 뭔가 정말 개무시하는 맛이 있어져요. 네.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집사를 아예 그냥 생각도 안 드는 그런 느낌이 있는 길고양이의 매력을 갖고 있는 제이슨 리처스 7연 같이 보셨고요. 점수 드릴게요. 514만 9천 원. 다루기가 쉬운 기타는 아닙니다. 분명히. 저는 JP보다 그 마제스티 7보다 확실히 다루기 어렵다. 그러니까 당연히 길고양이겠지만. 네. 자, 몇 대? 몇 대? 네, 8.5, 9, 8.5. 자, 이런 데서 이제 우리가 점수가 이렇게 또 리버스가 네. 되네요. 우리 조원준 선생은 그 뒤에 세팅만 처리되면 좋아하는 거. 근데 지금 보면은 우리 고양이 질감이다. 고양이 같은 질감. 네. 원준 씨가 이건 되게 의미가 있는 고득점인 게 뭐냐면은 마제스티 7이라는 7연 중에 끝판왕을 이미 쓰고 있는데도 네. 이걸 9점을 주셨다라는 거는 그만큼 이 7연이 갖는 매력이 상당히 포인트가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한 마리 더 기르고 싶은 한 마리 더 기르고 지금 이 예쁜데 네. 저 밖에 돌아다니는 제가 너 내 집사해라 약간 자꾸 이러는 느낌인 네. 거죠. 야, 숟가락 하나 더 오면 좀 될까? 기를까 말까? 기를까 말까? 네, 기르라고 약간 이런 느낌의 네, 오늘 길고양이 리처드 제이슨 리처드슨 네. 같이
보셨습니다. 자, 다음번에 또 7년 8년이 빨리 모여서 우리와 함께하는 즐거운 리뷰가 또 빠른 시일 내로 다시 돌아오길 바라면서 네. 자, 버즈비 TV에 나와서 기뻐하시던 네. 엄마한테 자랑하시던 네, 원준 씨 오늘은 여기까지 함께 하고요. 다음번에 또 재미있는 기어들 모아서 같이 모시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시죠.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들 타임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